근데 눈치 안 보시잖아요. 뭘 알아들어야지 예. 제 자리를 침범하는 거야. 아. 참 화가 나는 세상. 우리가 중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 지옥 같은 시간이 돌아왔네요. SBS엔 박지성 선수가 있다. 아, 배성재도 있다. 월드컵은 SBS. 배성재 예체. 그럼 뭐 미국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 에피소드 없습니까? 에피소드는 딱히 없네요. 아, 알겠어요. 땡큐 땡큐만 하다 와가지고 아, 뭘 알아들어야지 예. 뭐 제가 에피소드가 있죠.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지옥 같은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제가 요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제 옆에 그 외국인 분이었는데 되게 뚱뚱하신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정석대로 앉았을 뿐인데 제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상체가? 상하체. 상하체도? 예. 이코노미석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코노미였죠. 아 그래요? 근데 세상에 오른쪽 분도 외국인이었는데 저는 11시간 동안 쥐포가 된 상태로 갔거든요. 동물도 가축도 삶의 공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네네. 하물며 인간인데 네. 왜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 최소 아닌가. 보장해줘야 하는 공간이 좀 더 넓어야 하지 않나. 돈을 더 내면 보장받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항공사들의 논리죠. 보세요. 3, 4, 3이거든요. 네. 좌석 개수가. 그렇죠. 아시죠? 예. 2, 3, 2로 해줘야 돼요. 3, 4, 3 크기에 좌석은 2, 3, 2로 해줘야죠. 아. 이름이 왜 이코노미인지 몰랐는데 너무 경제적이에요. 저 화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참 화가 나는 세상이네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왜 무슨 혐오 왜 나온지 알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의 총화로 편의점에 네. 캐릭터 납품도 하시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타는 것이 좋다. 저도 가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갑니다. 아 그러면 개인 돈 추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회사 규정에 뭐 별로 게 없나요? 그렇죠. 괜찮은 근데 건가요? 근데 이제 단체로 올림픽 같은 때는 다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럴 때 또 혼자 이렇게 띡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면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근데 눈치 안 보시잖아요. 네? 눈치 안 보시잖아요. 네. 전에 한번 그 카타르에 출장 갈 때 카타르 예. 카타르 갈 때 중동에 가는 항공편은 우리나라에서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갔어요. 그때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났는데 출발 안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뭐야? 비행기에 좀 결함이 있다. 아, 뭐 기름이 좀 샌다. 그럼 좀 무섭잖아요. 사실 기름 안 세고 기장님이 늦게 왔는데. 결국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아. 비행기에서 기름이 새서 승객들 발만 동동. 뭐 해가지고. 동동.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그 한 어떻게... 8시간을. 미안하다고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바로 웃었죠. 네. 화가 나 있다가. 그때 이제 박문성 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박문성 의원이 항의를 하려고 네. 우리가 중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 저희 정말 죄송해서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초도 안 지나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방향 전환하는 그 순발력은 네. 박문성 의원이 현재 자본주의 최적화돼 있어요. 아무튼 비즈니스는 좋습니다. 네.